지금 코프룰루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마인호프로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일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제발 피난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늦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겠소, 박사. 정보에 따르면 임시 피난민 거주지에 정체모를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까지 감염되고 있다는군요.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 저그 바이러스야. 다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 감염된 건물도 전부 파괴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다 어디 갔죠? 맙소사, 저건 감염된 피난민인가요? 끔찍해요. 그렇소. 정말 최악의 상황. 감염된 사람들은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마인호프의 태양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에 약해졌나 봐요. 그럼 낮에는 감염된 건물을 공격하고 밤에는 기지를 지킵시다. 걱정하지 마시오, 박사. 우리가 처리하겠소.